자, 이번 시간에는 비하인드 디 8볼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기술은 펼치고 엄지손가락으로 약간 회전 준 다음에 트위스터로 마무리를 해주는 기술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트위스터라는 기술을 무조건 마스터하시고 이 강좌를 보셔야 됩니다. 추가로 이 강좌에서는 트위스터라는 기술을 마스터하고 오셨다는 걸 전제하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. 세이프 핸드를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. 펼쳐주세요. 검지손가락을 빼시고 검지손가락을 다시 칼등 쪽에 대주시고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약간 회전을 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돌아간 거냐면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약간 회전을 준 겁니다. 한 요만큼. 그리고 여기 칼등 쪽에 엄지손가락을 좀 넣어서 트위스터로 마무리해 줄 겁니다. 섬 채플린하고 제너로버로 마무리. 검지손가락으로 회전을 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으로 회전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.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손모양을 이렇게 오케이 모양을 만들듯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검지로 회전을 주고 바로 엄지손가락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이렇게 트위스터로 마무리하면 되는 기술이에요. 말씀드렸듯이 검지에서 엄지로 부드럽게 연계하는 걸 중점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